안녕하세요. 금일은 카타르 에너지사의 렌즈 운반선 발주 계약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24년 9월 9일 렌즈 운반선 6척을 발주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중국의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퍼레이션 CSSC 산하 후동중화 조선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Q맥스급 렌즈 운반선으로 24년 4월에 발주한 Q맥스급 렌즈 운반선의 추가 선박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에서 2031년 사이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의 인도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까지 카타르 에너지사가 발주한 카타르 에너지사 2차분 발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척수를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17척 계약, 삼성중공업 15척 계약, 하나오션 12척 계약,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18척 계약으로 총 62척 발주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24년 상반기 수주한 18척은 모두 Q맥스급 렌즈 운반선입니다. 카타르 에너지사는 이번에 발주한 추가 Q맥스 선박을 포함하여 총 128척의 렌즈 운반선을 노스필드 확장용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Q맥스 27만 1000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으로 선박 길이 344m, 선폭 53.6m, 디자인 드래프트 12m입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설비를 보면 저압 엔진을 공급하는 윈지디사의 렌즈 이중연료 추진 엔진, 자연 발생으로 생성되는 가스를 액화시키는 재액화 장치, 에너지 저감 설비인 공기윤활 시스템, 카고 화물창은 지디사의 에노 96 슈퍼 플러스 컨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며 카고 화물창의 개수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에너지사의 Q맥스급 렌즈 운반선의 중국 조선소 발주는 중국과 카타르 간의 전략적 협력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카타르산 천연가스를 최대로 수입하는 국가로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중국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수주한 Q맥스급 렌즈 운반선 은 총 24척이며 발주 총액은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것으로 척당 선가로 보면 Q맥스급 렌즈 운반선은 척당 3억 3천만 달러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카타르의 노스필드와 미국의 골든패스에서 카타르 에너지의 렌즈 생산 능력 확대를 지원할 것이며 카타르는 2027년까지 렌즈 생산 능력을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4,2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조선소 중 후동중화조선의 경우는 한국 조선소 렌즈 운반선 건조 실력 측면에서 80% 이상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국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와의 조선, 해양 분야에서 우위의 기술이라 내세울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한국 조선소에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이 기간 동안 미래 먹거리 전략을 잘 세워야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